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. 제가 아침에 7시 좀 안 돼서 6시 반에 나갔으니까, 아유. 아무튼 지금 8시인데, 충북 음성에, 오리, 가공 식품, 아무튼 공장에 아파서 사장님과 고압 세척을 하고 대전에 넘어와서, 좀 전에 이제 다녀온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배관하고 싱크대 배관하고 이제 욕실 배관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, 그리고 구배가 배관도 엄청 싱크대 배관이 배관도 길고 구배도 안 좋고, 아, 기름이 엄청 나오네요. 아무튼 배관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제가 막 석션과 샤프트를 이용해서, 아무튼 기름이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다 제거를 해주고 왔습니다. 아무튼 이제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제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제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2020년 10월 17일 하루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잊지 마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딸랑딸랑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내일은 한 주 동안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선물이 돌아가는 날입니다.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제 모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모두 취합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두 분께 준비된 보쉬 유선 그라인더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2주 텀으로 이제 2주씩 2주 동안 제 업로드 영상에 좋아요,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또 추첨해가지고 뭐 공구든 뭐 장비든 뭐 아무튼 뭐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아, 오늘 엄청나게 힘드네요. 힘든 하루였습니다. 아무튼 얼른 샤워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 영상 편집하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. 아무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이거 빼주세요. 엉덩이 빼줘. 예, 그러니까요. 예. 항상 볼 때는 거꾸로, 거꾸로. 아니, 뭐라, 뭐라. 다리 사이로 보라고. 다리 사이로. 그렇지. 아이고, 직수리 달인입니다. 아, 오늘은 충북 음성의 오리 공장에 300mm관. 아, 오리도 기름이 엄청 나더군요. 아무튼, 아이고, 내일 팔 알베일 것 같아요. 와, 이 300발을, 아, 더블베럴이랑 터보드릴을, 아, 300발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, 아우, 야, 온몸이 욕심이. 이건 뭐, 200발은 아무것도 아니야, 이거. 아, 300발짜리 잡고 나니까, 아, 다음에 뭐, 그냥 한 손으로 할 것 같습니다, 200발은. 예, 거기 지금 대전에 오자마자 싱크대를 아침부터 예약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작업을 하러 왔고요. 여기를 석션기를 쥐고 올라갈 정도면, 아, 지금 몸이 녹초라 들고 힘이 없습니다. 들고 갈 힘이 없어요.
향수가 큰 것 같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마 제 몸에서 아마 제 오리공장 지금 하수 갔다 와가지고 냄새가 좀 날 거예요, 제 몸에서. 아, 원래 석션기 갖고 올라야 되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갖고 일단 이걸로 해결하려고. 아, 이걸로 넘친다고요? 네. 여기 쓰면 한참 돼요? 예, 바로는 안 넘치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넘치는지는 꼭 좀 됐는데. 예, 아니, 뭐, 해결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예. 아야. 이걸 보는 거예요? 네, 보고. 잠깐만. 아, 뭐야, 여기도 양쪽에 다 뚫어야 되잖아. 일단은 양쪽에 두 군데. 아이고, 지금. 아, 힘들어. 아, 오늘 하도 힙이. 하루 종일 힘 빼고 와가지고, 지금. 아. 철랑, 철랑 하네. 이거 걸레 뜰게요. 네. 자, 저쪽 먼저 뚫어. 차를 먼저 피우고. 으깬 거 버리고.
죽이네. 으아. 엄청나다, 엄청나. 으아.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 공사하는 게 다르긴 한데, 아, 참, 또 공사를 하다니 또, 그렇죠. 모든 게, 아. 더 빼면, 더 빼면 아마 여기서 저 싱크대 배관까지 아마 이제 기름이 다 빠질 거예요. 천장에 고였잖아요, 이게. 물이 안 빠지고. 애초부터, 앞에부터 물이 고였잖아요, 이게. 지금 물이 안 빠지고.
그 많았던 기름도 다 털고 끝에 남아있고 다 털고 맞다 4.5m 자 내려보세요. 우리 안 빠져 그대로 있어요, 그대로. 진짜 조심했어요. 이거, 고현님, 앞으로 물 쓰신 다음에 한참 틀어놓으셔야 돼요. 아니, 물일 땐 괜찮은데, 기름일 땐 이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. 물일 땐 상관이 없어요.
쓰신 다음에 항상 여기서 안 내려. 이 구간이 안 좋아요. 처음 구간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완전 멀티 작업을 하고 있어. 멀티 작업 지금 완전히. 와 고객님 완전 내가 완전 멀티 작업을 해주고 있다 진짜. 세상에 어디 가서 실컷 이렇게 뚫어줘. 내가 입주 당시에 그냥 배관을 다 만들어주고 하려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관리해서 잘 쓰세요 진짜. 이게 답 없어. 딱 빨리 내려가잖아 이제. 물 빨리 나가는 거야 지금. 응. 응. 고객님 보세요. 아까 여기 뒀던 기름들도 다 이거 다 털어 드리잖아 이런 거. 아까 다 털어 드려요. 여기 있었던 거 다 털어 드리고. 뭐 양동이 뭐 없어요. 이거 막이 없잖아요. 받아서 좀 확 내려버리게. 진짜 고객님은 다른 집에 지금 한 3배 정도의 작업량을 하는 거예요, 진짜.
일단은 제가 다 뚫어드린 다음에 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시다가 막히면 그때 배가 공사 하세요. 그때 그때도 안 되면 잠깐만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을 어느 정도 잘 이제 흘려 보내주면 기름은 안 싸요. 이게 물일 때는 안 굳어요. 기름이니까 굳는 거지. 다 집중 타격하는 거예요 지금. 노리고 다 떨어지지.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. 다 떨어졌잖아. 예, 네, 다 떨어져. 또 빨아들이고. 봐, 물이 하나도 안 빠져. 배가 그대로 구배가 보였으니까. 보이시죠? 예. 물 잘 빠지는 구조예요. 구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. 이 기름 있던 거 다 털었잖아요. 예. 네. 예. 물 하나도 없는 거. 이거. 이거 털고. 이거 다 갈아버리잖아요. 네. 다 갈아버렸잖아요. 없잖아요. 아까 있던 것도 다 털었잖아요. 없잖아요. 예. 네. 끝났어요, 이제. 이제 쓰시기 나름에 이제